네,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수급력도 괜찮고 오늘장 또 이슈도 있고요. 예.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만 또 이뤄진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뉴욕 증시 내에서도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글로벌 영향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경기와 좀 덜 민감하다라는 특징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뭐 이런 뭐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는 임상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판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경기 상황과 특별하게 영향 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서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적인 상황, 그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상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들을 본다면 기술적으로나 이 성장주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셀트리온의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그동안 셀트리온의 어떤 약점이었었죠. 셀트리온이 좋은 회사냐 성장주냐라는 논쟁에서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제 시각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본업을 충실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죠. 근데 이걸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긴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금 뭐 시장 방어적인 역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와 덜 민감하다라는 게 상대적인 강세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경기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고 호황세일 때는 성장주 섹터에 있으면서 경기에 민감한 것들이 올라간다라면 지금은 경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분야가 어디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바로 이런 셀트리온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기에는 그나마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